결과적으로 남성의 성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뉴헤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많은 탈모인 분들께서 저희 뉴헤어 부산 의원을 방문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부터 탈모약 좀꼭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감기약이랑은 달리 3, 4일 정도 먹다 끊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값도 저렴하지도 않죠. 거기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탈모약 드시는 걸 가장 크게 꺼리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부작용 관련된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모약,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 모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가 주로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기가 잘안 되신다든지, 성욕이 많이 떨어지신다든지, 사정량이 많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저희가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빈도는 한 3에서 5% 내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능이 100이셨던 분이 95가 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100분 정도 처방을 해봐드리면 뭐 최대 5분 정도 이런 증상을 심하게 느끼시고 95분 정도는 완전히 괜찮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괜찮으셔도 이게 나한테 당첨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탈모약을 처음 드시는 분들께는 항상 한 3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이 이제 17년 차 들어가고 있네요. 17년 차 약을 먹으면서 발기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정량이 줄어드는 문제는 저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 바고요. 이건 약의 기전상, 그러니까 DHT가 합성이 되지 않으면 전립선의 작동이 많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정액의 양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탈모약을 중단하시게 되는 순간이 있죠. 바로 임신 준비를 하실 때입니다. 사실 저장 원장도 작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처지라서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저희처럼 탈모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과 비뇨기과 원장님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비뇨기과 원장님들 대부분은 무조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자 검사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뭐 실제로 뭐 정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탈모약을 드시더라도 정자 검사상 그 수치 자체가 대부분 정상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뭐 다만 이게 부인분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제 정자 검사 결과인데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탈모약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정자의 밀도, 그 정자 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만 정자 운동성이 꽤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의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이 검사를 받았는데 탈모약 오래 먹었다니까 끊으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자의 운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제가 살이 한 15kg 정도 찐 상태인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살이 쪘다. 운동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졌을 것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겸사겸사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뭐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지라 일단 뿌리는 탈모약이죠. 핀주베로 약을 지금 일주일 정도 갈아탄 상태이고요.
제가 3개월 뒤에 정자 검사를 재검을 할 텐데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핀줌에 사용하면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